항생제 내성 문제로 미국에서는 한 해 200만 건 이상의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빠르게 균을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간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던 미생물 진단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점퍼바이오에서는 미생물 진단 분야 강자인 퀀타메트릭스를 조명합니다. 소재현 기자입니다. 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끝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 폐혈증. 유일한 치료 방법은 항생제 사용인데 환자들의 내성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퀀타메트릭스는 폐혈증의 원인이 되는 균을 찾아내고 환자에 맞는 항생제를 추천하는 미생물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폐혈증 진단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프로덕트를 제공을 하는 진단 회사로 이제 발돋움을 했고요. 저희가 미생물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이 균에 대한 그 존재와 이름과 그 다음에 약 처방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퀀타메트릭스에서 개발한 디레스트는 항생제 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첫 제품입니다. 디레스트는 혈액 배양 후 진단 키트를 사용하면 6시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시간이 소모되던 기존 검사법을 2일가량 앞당길 수 있고 발병 조기에 최적 처방으로 치사율도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디라스트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다이렉트 래피드 AST 시스템이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이 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장비입니다. 저희 제품은 그 폐혈증이 확인이 된, 그러니까 균혈증이 확인된 그 시점부터 6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기존 경쟁사 제품보다 30에서 50시간 빠르게 이 검사 결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제품의 그 본질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퀀타메트릭스는 국내 최초 미생물 진단 분야 타이틀을 넘어 향후 알츠하이머, 심근경색 등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미생물 진단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전략은 이 혁신입니다. 미생물의 존재를 파악하고 미생물의 이름을 파악하고 항생제를 골라주는 이 큰 세 가지 시장에서 혁신 제품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항생제 내성. 퀀타메트릭스의 신의료 기술이 폐혈증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입니다.